보세요. 예를 들어서 잡비에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제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는 1차로 붕괴를 하죠. 그죠? 붕괴. 붕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죠? 현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 이거는 뭐죠? 비용. 그죠? 그래서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맞죠? 차변의 잡비. 이래 붕괴하죠. 그죠? 금액은 80억. 이런 이제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거래를 뭐 했죠? 붕괴했습니다. 그죠? 맞죠? 예? 잡비 80원, 현금 80원, 맞습니까? 예? 틀렸잖아요. 100원인데 80원 했으니까. 이게 오류입니다. 아셨죠? 오류 잘못했잖아. 그죠? 이게 100원이죠. 100원인데 이걸 80원 잘못했죠. 그죠? 이걸 오류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류. 또는 우리가 잡비를 여기에 계정 과목을 뭐 건물 했거나 현금 할 것을 상품으로 했거나 이게 오류입니다. 이걸 이제 수정하죠. 그죠? 그럼 이제 수정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우리가 회계상 수정 이걸 줄 거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20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해주면 되잖아. 그죠? 잡비 20원. 대변에 현금 20원. 이렇게 수정하면 되죠. 그럼 100은 되잖아. 그죠? 잡비 20원, 현금 20원. 아셨죠? 이래 수정합니다. 그런데 이 오류가 작년 오류입니다. 작년. 이거는 이제 당기분이고, 금년에 오류가 발생한 걸 금년에 발견한 오류고, 만약에 이게 작년도 오류다. 그죠? 내가 작년에 잘못했어. 그럼 작년 이미 장부 마감이 끝나버렸잖아. 그죠? 장부 마감이. 그래서 작년 오류를 이제 발견했다면 이래 합니다. 보세요. 작년에 정기, 그죠? 손익, 정기, 오류. 작년에 오류를 수정하고 나니까 손실이 추가됐다. 20원이라 합니다. 아시죠?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작년에 오류가 있었는데 수정하고 나니까 손실이 20원 늘어났다. 아셨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류가 굉장히 금액이 중대한 오류다. 이 오류가 중대한 오류다. 중대한 오류를 하는 거 우리가 금액이 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 적다는 거 우리가 회계에 썼다는 거 주관적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뭐 1억이다, 500만 원이 크다 적다가 아니고 기업에서 주관적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때 금액이 크다. 그죠? 이게 20원이 아니고 20억이다. 20억.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억이라면은 이걸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 그죠?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래 합니다. 지난기에 넘어왔던 2월 잉여금 자본이죠. 그죠? 지난 잉여금 자본이잖아. 그죠? 지난기에 넘어왔던 잉여금에서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아셨죠? 중대한 오류는 정기월 잉여금에서 수정한다.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 세 가지인데 기본 오류 수정입니다. 아셨죠? 예. 이제 단기본 오류인 경우에는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고 정기본 오류일 때는 이래 해준다. 그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아시죠? 이게 중대한 오류다. 금액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금액이 크면은 자본에서 수정해 줍니다. 자본 계정. 그게 뭐죠? 시작. 정기 2월 잉여금.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수정한다 하는 걸 하나 아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오류 수정입니다. 알았죠? 예, 그런데 물론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요거 한번 나왔었는데 자주는 안 나오죠. 왜냐면 이거는 뭐 오류 수정은 기본적인 거고
그럼 우리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오는 거 이런 나옵니다. 첫째, 자 보세요. 자동 조정 오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거 반대말, 이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비자동 조정 오류. 이렇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예. 그러면 자동 조정 오류다. 이게 뭐냐 하면은 말도 그대로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장부상의 수정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오류가 수정되는 오류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 만약에 우리가 1년도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죠? 1년도에 오류가 생겨서 만약에 100원만큼이 적게 계산됐다. 실제보다 적어졌다. 100원만큼이 작아졌습니다. 이거 가만히 놔둬도 장부에 손 안 대도 내년에 오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플러스 100원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1년도에는 100원이 작아졌다가 2년도는 100원이 커져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걸 1년과 2년 전체로 봐서는 이 오류가 서로 상쇄되어버리잖아. 그죠? 없어져버리죠. 그죠? 2개 연도 전체로 봐서는 없어져버리잖아. 그죠? 제로잖아. 1년도에는 100원이 작아졌고 2년도는 100원이 커졌지만은 요 1년과 2년을 합쳐서는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제로 되어버렸잖아.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조정되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자동 조정 오류가 뭐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보세요. 기말 재고, 기말 상품 재고 있잖아. 기말 재고가 내년에 넘어가면 뭐가 되죠? 기초 재고 되어버립니다. 기초로 바뀌잖아. 그죠? 그 오류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왜? 보세요.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우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죠? 요 계정, 자, 기초, 기말, 여기 뭐였죠? 매입, 여기에 매출, 여기에 상품 매출, 이익이 있었죠? 있었잖아. 자, 보세요. 요 금액 잘 한번 볼게요. 이 금액이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요쪽이 커지면 요거. 요거는 일정할 때 요 금액이 커지면 요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커, 이 숫자가 커지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둘 중에 하나, 확률이 50%인데, 그. 예? 요게, 아이,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여기에 100원, 400원, 그죠? 여기에 300원, 예? 기말이 5,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에 뭐, 250원이다. 그래서 500원, 550원, 이익이 50원이잖아. 그죠?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면 이게 500원 되면 이게 800원 되잖아. 그러면 이게 더 커지죠. 그치? 그죠? 그래, 항상 요 한쪽, 요 반대면 커져. 이것도 따라 커지야 이게 같아지잖아. 그죠? 이게 커, 이게 커집니다. 알겠죠? 알았죠? 그러면 이게 커지면 이거는 작아져야 되지. 그때 같은 변 길이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고. 다른 변은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세요. 그럼 요 기말이 커졌으면 이게 커졌죠? 요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넘어 기초가 되어버리잖아. 요게, 그죠? 기초가 되어버리면 요게 또 적어져 버리잖아. 뭐, 알겠죠? 그죠? 그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자, 뭐 간단합니다. 그죠? 기말이 커졌다면 요게 커졌잖아. 그죠? 커졌는데 요 기말이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에 넘어가면 기초가 되어버리잖아. 그 다음에 가면은 요게 또 커져서 넘어가니까 요게 어떻게 되죠? 작아져버리죠. 그런 현상을 자동 조정 오류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 자동 조정 오류를 하는 거는 요게 뭐냐? 아, 기말 상품 재고의 오류구나. 기말 재고가 커졌거나 작아진 거, 과대, 과소가 나왔다. 아, 그게 자동 조정 오류구나. 이리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이제 자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이런 거다 그죠? 자 요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볼게요. 만약에 1년도에 기말 재고 자산이 커졌다. 이 현상을 잠깐 한번 보세요. 요게 실제보다 커졌다. 과대. 커졌다. 그죠? 잘못해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게 2년도로 넘어간다고. 자, 요 기말이 커졌던 게 한번 보세요. 기말이 커졌던 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가 되죠? 기초가 되죠. 그죠? 기초가 그대로 넘어가잖아. 그대로, 그죠? 커서 넘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게 다음에 기초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기말이 커졌다면은, 1년도에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2년도에 와서는 기초가 커져버렸으니까, 이때는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잖아. 이런 현상. 이걸 자동 조정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말을 실제보다 많이 계산했다 하더라도 장부에 손 안 대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가면 이렇게 조정되어 버린다. 이렇게 요 현상을 말한다. 알겠죠? 그래서 기말이 커지면 이거는 커졌다가 다음에 뭐 된다? 작아지고 기말이 작아졌다면 이거 작아졌다가 다음에 뭐 되고? 커지고 알겠죠? 예, 그리고 요거 대 보세요. 요거 기회 대, 대, 소 알았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걸 우리 딱 하면은 기말 나왔다 하면은 요래 한번 돼요. 보세요. 1년도에 기말이 대가 나왔다 하면 요것도 뭐가 되고 대. 그 다음 뭐가 되고 소. 알았죠? 요게 소면은 소. 요거 대. 요거 다시 대. 요것도 대. 요거는 소. 요게 소면은 소. 요거는 대. 알겠죠? 요거 같은 건 반대된다. 그죠? 자, 그럼 요거 같은 문제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시험 이래 나옵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래 나왔다. 보세요. 예제 문제. 이래 나옵니다. 1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죠? 1년도에 기말 재고가, 기말이 700원 실제보다 커졌다. 과대. 2년도에 와서는 기말 재고를 잘못 계산해서 요 금액이 500원만큼 작아져 버렸다. 그리고 3년도에 와서는 이 금액이 또 600원만큼 작아져 버렸다. 그럼 이런 오류가 이렇게 자 문제 이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세요. 그냥 우리 회계는 상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1년도에 우리가 장부를 하면서 연말, 기말 재고를 파악했는데 잘못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잘못해가지고 실제보다 700원이 커졌다. 2년도에 와서는 500원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죠? 3년도는 600원이 작아졌죠. 이런 오류가, 이 오류가, 그 연도별로, 알겠죠? 각각 연도별 이익,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는 얼마가 커졌고, 얼마가 적어졌느냐,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물을 때는 하나만 묻겠죠, 그죠? 뭐, 2년도 이익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3년도는 어떤 변화냐. 자, 보세요. 하는 요는, 그죠? 예, 보세요. 자, 이제 쉽게 할게요. 이제 요 원리를 이해했죠, 그죠? 보세요. 기말 요래 주어지고 이익 주어지고 묻는다 묻는다 그죠? 자 그대로 내려갑니다. 보세요. 700원 대 그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갔죠. 500원 소죠. 그대로 내려갑니다. 요거 600원 소다 그죠? 그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갔죠? 알겠죠? 알았죠? 그대로 내려갔잖아. 놓고 적었습니다. 요 금액이 다음에 또 넘어가잖아. 700원 대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 여기 대가 뭐로 바뀐다? 소. 알았죠? 700원 대가 여기 오면 뭐 된다? 700원 소. 요 500원 소가 요 오면은 500원 대. 반대로 600원 소가 넘어가면은 600원 대. 할 거 없으니까 끝났다. 답. 그럼 1년도 물어봤다? 얼마? 700원 대. 2년도 물어봤다?
아니지. 1200 소지. 500 소, 제가 1200 소. 3도는 얼마? 응? 얼마? 100 소. 정답. 끝. 요거 이해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자, 하나 내볼게요. 1년도, 2년도, 3년도 기말 재고다. 이게 오류. 문제가 이래 나옵니다. 기말 재고가 예를 들어서 그죠? 1년도에 900원이 작아졌다. 2년도에 뭐 200원이 커졌다. 3년도에는 300원이 커졌다. 이런 오류가 있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오류가 이제 문제 물어본다. 그죠? 우리 회사의 결산을 하면서 1년도에 900원이 과속 예상되었고 2년도는 200원이 과대 예상되었고 3년도에는 300원이 과대 예상되었다면은 그 연도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이래 물어본다. 그죠?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은 900, 자, 우리 그대로, 자, 그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내려간다, 그죠? 그대로 적어준다. 얼마? 다 같이 얼마? 900소, 여긴 얼마? 200대, 여긴 얼마? 300대, 그대로 적었죠? 900소,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죠? 똑같이 적고 나서, 여기 넘어간다, 그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900소가 넘어가 뭐가 된다? 900대. 여기 넘어가야죠. 200대가 넘어가면 뭐가 되고 200소 다 했습니다. 끝. 그죠? 그럼 만약에 1년도 물어봤다. 답 얼마? 900소. 2년도 물어봤다. 얼마? 1100대. 3년도 물어봤다. 100대. 알았죠? 1년도는 얼마? 다 같이 얼마? 900소. 2년도 얼마? 1100대. 3년도는 100대 과대. 아시죠? 예, 끝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예, 이게 오류 수정, 자동 조정 오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 알았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추가할 그런 뭐냐 하면은 이런 자동 조정 오류와 그죠? 기말 재고 오류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하고 성격이 똑같은 게 있죠? 그게 뭐냐?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요 네 개.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오류. 요게 자동 조정 오류. 이것도 자동 조정 오류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회계 원리는 문제 모양이 두 가지잖아. 그죠? 하나는 이론 문제고 하나는 계산 문제잖아. 그죠? 이론 문제는 요거 나옵니다. 요거. 뭐냐? 다음 중 자동 조정 오류인 거 찾아봐라, 아닌 거 찾아봐라. 요거 시험 문제고. 계산 문제는 요거고. 요렇게. 알았죠? 요게 자동 조정 오류다. 응? 예. 저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까 요거였잖아. 기말이 커졌으면은 다음 연도로 가면 요 기말이 기초로 넘어가잖아. 그죠? 기초가 그대로 요게 100이면 요것도 100으로 넘어가겠죠. 실제보다 컸잖아. 그죠? 기초가 넘어가니까 기말이 커지면 이익 커진다 그랬지. 기초가 커지면 반대로 이익은 작아지잖아. 그래서 요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제 요걸 문제 풀 때는 내가 빼버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냥 바로 요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알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동 조정 오류. 알겠죠? 예. 그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처음 하니까 조금, 감은 잡혔는데 조금 이제 자꾸 이제 숙달시키게 되잖아. 그죠? 앞으로 이걸 자꾸 반복할 겁니다. 알겠죠?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우리 추가하는 건 나중 가면은 이 기말과 또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래서. 알겠죠? 고려할 거니까 고려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는 이해했죠? 그죠? 아, 요런 게 자동 조정이다. 그죠? 아, 알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죠? 비자동이잖아. 그죠? 자동조종으로 아니잖아. 반대. 이거는 자동조종 아니다. 그죠? 자동으로 조종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오류 외에는 전부 비자동입니다. 그죠? 자동조종 안 되는 거. 근데 자동조종 오류 아닌 거. 그럼 이 외에는 모두 비자동이다.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비자동 오류에는 우리가 이제 회계상의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이겁니다. 감가 상각비 오류. 아셨죠? 이런 오류다. 이런. 그리고 이제 요 감가 상각비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또 이런 게 있죠. 그죠? 자본적 지출인데 이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기억나죠? 그죠? 자본적 지출인데 이거는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수익은 뭐죠?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오류.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론 문제가 나왔으면은 요거 구분하는 게 이론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딱 나와서 다음 중 비자동 조정 오류가 이걸 섞어 놓고 나서 비자동 조정 오류는 어느 것이냐 묻기도 하고 다음 중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게 이론 문제. 알겠죠? 여기에 대한 자동조정 오류에 대한 계산 문제는 제가 지금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자, 요걸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X1년도 그죠? 감가 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와서 실제보다 500원이 커졌다. 과대. 여기는 전부 우리 지금 하는 게 뭐죠? 오류잖아. 오류. 그죠? 틀린 거. 그래서 틀리다는 거는 실제보다 많이 했다. 실제보다 작게 했다. 그죠? 과소라 하는 거는 뭐 누락했다. 그죠? 이런 거는 이중기입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알겠죠? 과소, 누락, 이중, 과대. 이렇게. 500원의 실제보다 커졌다. 그죠? 2년대에 와서는 600원이 실제보다 작아져 버렸다. 3대에 와서는 또 300원만큼이 실제보다 작아져 버렸다. 이런 오류가. 우리 이제 자동조정 오류에서는 이래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걸 물어봅니다.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안 묻습니다. 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 답이 복수정답이 나옵니다.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안 묻습니다. 아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동 조정 오류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걸 물어보죠. 이렇게 기말에 오류인 경우는 요거 물어보는데 요럴 때 요걸 물어본다. 알겠죠?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 보세요. 그럼 이거 보세요. 한번 설명 들으면 되니까. 자, 감가상각비는 무슨 계정이죠?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 맞죠? 자, 비용이 500원 커졌다. 비용이 커지면은 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지. 그죠? 그렇죠? 다시, 비용이 커지면 잉여금은 작아지죠. 그래서 500원 작아진다. 답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년도 한번 볼게요. 보세요. 600원 소가 나왔잖아. 자 이거 보세요. 설명 설명 들으세요. 600원 소인데 이거는 지금 그죠? 요 2년도에 600원 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자동조정 오류가 아니죠. 자동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류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작년, 작년도 오류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2년도는 요걸 이렇게 같이 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었어요. 합산해서. 합산하면 얼마죠? 100원 소잖아. 비용이 100원 작으면 이익은 100원만큼 커지겠지. 반대니까. 답. 자, 3년도에는 300원 소가 있는데
이거는 자동 조정이 안돼 있다 그죠? 그럼 이게 장부상 그대로 오류로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3년도까지 알겠죠? 남아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3년도에는 이걸 전체를 봐야 되지. 이렇게 이걸 다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 이거 다 다하면 얼마죠? 400소지. 900소고 500 되니까 그죠? 400소 맞죠? 그 비용이 400은 작으니까 잉여금 어떻게? 400은 커지지. 끝. 답입니다. 이게 비자동 조정 오류.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우리 간단하게 우리 정리하세요. 알겠죠? 예, 그러면은, 자, 다시 500은 되니까 500은 소. 아셨죠? 인도 와서 요걸 합산하더라. 요걸 합산하니까 100소가 됐다. 그죠? 100소니까 100대. 3대 요걸 몽땅 합산했다. 그죠? 한 해가 400소죠? 400소니까 얼마? 400대. 아셨죠?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직접 한번 해봅니다. 예. 아, 이 연도별 우리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는데 1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700원이 실제보다 적어졌다. 적어졌다가 2년도에 와서는 이게 1100원이 커져버렸다. 3년도에 와서는 100원이 작아졌다. 이런 오류가 감가상각비 이런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래 물었다. 그죠? 자, 우리는 항상 주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험은 뭐라 그랬습니까? 객관식입니다. 그죠? 요거를 접근합니다. 알겠죠? 주관식이 아니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다시 할 수 있겠죠? 그죠? 1년도 보세요. 이거는 1년도는 요거 하나만 있잖아. 그죠? 700소다. 요게 700은 소니까 이건 얼마? 그렇죠. 700대. 됐죠? 자, 1년도 끝났습니다. 2년도 보세요. 2년도는 요 두 개를 합산해야 되죠. 요렇게. 그죠? 요걸 합산하면 얼마? 400대지. 요 자체가 400대잖아. 그죠? 400대니까 답은 얼마? 400소. 그럼 이제 3년도에 와서 보세요. 이걸 다 합산한다.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 응? 300 되지. 요 자체가 300 되죠? 300 되니까 답은 얼마? 300소. 됐죠? 그죠? 이래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요거. 요거는 이론 문제. 알았죠? 종류. 예. 예, 이거는 자동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오류로 남아있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요걸 이렇게 합산해 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1년도 요 발생한 것만큼 누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자동 조정 오류, 감가상각비 오류가 요거다. 비자동 조정 오류 나오면 항상 이거 나와요. 감가상각비. 그럼 자동 조정 오류에서 시험 문제는 요거는 요 기말 재고의 오류. 알겠죠? 요거 나오니 고려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를 알아봤다. 그죠? 네, 됐죠? 책을 잠깐 한번 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예, 395쪽에 보시면은 오류 수정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1번 자동 조정 오류란 말 보이죠? 아, 자동 조정 오류 뭔다 하는지 이해했죠. 그죠? 아, 자동 조정 오류 알았다. 한번 넘겨 보세요. 396쪽에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보면은 비자동 조정 오류 말이 보이죠. 그죠? 비자동 조정 오류 나와 있죠. 396쪽의 아래 부분에 찾았죠. 그 말 또 이해했죠? 예.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우리 책에는 없는데 우리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요 부분에 이제 이해를 이해했다 그죠? 자, 하나 더 보세요.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요거 관련이죠, 그죠? 요런 이제 말하면 붕괴 관련 오류인데.
자, 보세요.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죠? 상품을 100원을 외상 매입하다. 그럼 이걸 우리가 분개하면 어떻게 하죠? 분개하면 자비는 뭐죠? 상품이죠. 100원 대비는 뭐죠? 외상 매입금 100원 맞죠? 이렇게 분개하잖아. 그죠? 이게 정상적인 분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거래가 발생했으면은 요 거를 이래 붕괴했다. 좀 붕괴했다.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그죠? 예. 이런 붕괴를 해 이런 자산 상품 100원과 외상 매금 100원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붕괴를 그죠? 만약에 첫째 물어봅니다. 첫째 정상 거래 이래 붕괴를 해야 되잖아. 그죠? 첫째 하나는 이걸 장부상 장부에 기장을 기장 누락했다. 누락한 경우 기장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장부에 이걸 기장을 빠뜨려 버렸다. 그럼 자산 부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이런 붕괴를 하면 되는데 이걸 빠뜨려 버렸습니다. 알겠죠? 이걸 장부 기장 안 했다. 그럼 이런 장부의 기장을 누락했다면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정은 무슨 계정이죠? 상품 계정은 뭐죠? 자산이잖아. 그 자산을 우리 자 첫째자 보세요. 자산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기장할 걸 안 했으니까. 빠뜨려 버렸으니까 작아졌지. 감소됐죠. 그죠? 과소 또는 감소. 알겠죠? 자산은 작아졌다. 이해됩니까? 요걸 빠뜨려 버렸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을 누락해 버렸으니까. 그죠? 자산을 100원만큼 적을 걸 기장 안 했으니까 자산이 작아졌죠? 그죠? 알겠죠? 요거는 무슨 계정? 부채잖아. 부채를 빠뜨려 버렸으니까 부채 어떻게 됐죠? 부채도 작아졌잖아. 자산이 작아졌고 부채도 작아졌다. 이해되죠? 요 기장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상품이라는 자산을 장부 기장 안 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그만큼 작아졌잖아. 실제보다. 그죠? 외상 매입금에는 부채는 그만큼 작아졌죠? 작아졌잖아. 그러면은 자본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본에는 어떤 영향? 자본에는 없다. 맞지? 왜? 이거 보세요. 자산은 예를 들어서 10원이고 부채가 3원이면은 자본은 7원 맞죠? 자산이 만약에 1원이 작아지고 부채가 1원이 작아졌다. 자본은 변동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자산이 2원이 증가했다. 여기 2원 증가하면 얼마? 11원. 부채가 2원 증가하면은 4원. 이건 얼마? 7원.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거나 동시에 감소하면은 자본에는 영향이 없어져 버립니다. 알겠죠? 이거는 불변, 불변, 불변. 알았죠? 그럼 이익 어떻게 될까요? 이익에는 자 보세요. 자 우리 이거 알아야 되잖아. 자산이 작아지면은 이익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예? 예? 자꾸 잊어버리네. 잊어버리네. 자,
사산이 커지면은 이익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커지지. 커집니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강의 끝날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항상 주택까지 합격할 때까지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변동 없습니다.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되고 커지고. 알았죠? 그럼 이번에 부채가 커지면 이익은? 빚이 커지면 이익은 반대되겠죠. 그죠? 이거는 작아지지.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커지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당연히 커지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예? 비용이 커지는데 이익은 작아지지. 그래서 요 자산이 커지면 이익은 커지고 수익이 커지면 이익은 커지고. 알겠죠? 부채가 늘어나면 이익은 작아집니다. 비용이 커지면 이익 작아집니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 네 가지는 항상 불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제 알았다. 그죠? 그러면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지. 그죠?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 어떻게 되고? 커지지. 반대니까. 결국은 작아지다가 커지니까 이익은 변동이 없다. 불변. 돼버리잖아. 그죠? 자산이 작아지면은 이익이 적어지잖아.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 커지죠? 작아지고 커져버리니까 이익은 변동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요거 하나.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자, 요걸 가지고 그대로. 자,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요 문제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예, 장부에 누락했는데, 그죠? 예, 누락했다, 그죠? 이걸 우리가 기장 누락을 했는데, 누락하고 나서, 알겠죠? 누락 후에, 기말 실사에서, 기말이 우리가 이제 연말에 실사하잖아, 그죠? 창고에 가서 상품 있나 없나 조사하다 보니까, 실사에서, 상품은 그 누락분을 수정했다. 누락분을 수정했다면은 미치는 영향.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요거는 누락한 경우잖아. 1번은 그죠. 요거는 빠뜨린 경우고, 요것도 빠뜨렸는데 나중에 연말에 와서, 그죠? 기말에 우리가 기말에 실조사하죠, 그죠? 조사하면서 상품 요 누락분 있잖아. 누락분은 수정했다 그랬다. 그죠? 수정되었다. 우리가 이제 상품 기장은 장부에 기장할 걸 빠뜨려버렸지만은 창고에는 물건이 와 있었겠죠?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요거는 수정했다. 요거. 알겠죠? 요거는 수정했다. 알았죠? 수정했으면 요거는 오류가 없죠? 기장, 자, 이 문제를 잘 이해하세요. 기말 실사에서 상품 누락분을 수정했다 그랬잖아. 요거는 수정했다. 그러면 요거만 누락, 오류 있잖아. 요거. 그죠? 요거만. 맞죠? 이걸 수정했다 그랬잖아. 요거만 누락 맞죠? 자, 요게 무슨 계정? 부채가 뭐 됐다? 감소, 작아졌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아, 결국은 부채만 감소됐죠. 부채만 작아졌다. 끝났는데 여기서 추가. 그러면은 자본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물어본다, 그죠?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산은 10원이고 부채가 3원이고 자본은 7원이다, 그죠? 자, 요거 10원, 3원, 7원이잖아. 부채만 작아졌다. 요것만 작아졌다. 부채만 작아졌다. 여기 얼마? 8원 되잖아. 그죠? 그래야 되잖아. 그럼 자본 어떻게 되겠다? 증가하지. 그죠? 알겠죠? 네. 처음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그냥 조금 이제, 헷갈려서 조금 시간 한두 번 더 하면 쉬워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거 증가된다. 그죠?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커지잖아. 그죠? 이익은 커진다. 끝났습니다. 예. 자, 오류 끝났습니다. 오류 부분. 요 정도? 그러니까 누락했는데 연말 요 말 연말 이제 실사를 하면서 상품은 요거 누락분을 수정했다 그랬잖아. 그럼 요 상품만 누락했다 해놨잖아. 그죠? 예? 네? 상품 이제 재고만 파악했다 이 말이지. 상품 이제 얼마 수량만 파악했다 이 말이야. 상품만 수락했다. 요게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책 한번 보세요. 예, 399쪽에 8번 한번 보세요. 399쪽에 아래 8번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X1년 9월 14일에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자, 보세요. 상품을 현금 주고 사고 이걸 장부에서 누락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상품을 현금 주고 사오고 나서 현금 줬다 그랬잖아. 그죠? 누락했다. 그런데 보세요. 재고 자산 평가할 때 실지 조사법에 의하여 평균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품은 기말 재고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기말 재고액에 적정하게 반영했다는 것은 수정했단 말이잖아. 상품을 수정했다. 그러면은 이 회계 누락으로 인한 자산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이름 물었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알겠죠? 그죠? 뭘 묻는지. 상품을 현금 주고 사고 나서 누락했는데 요 상품은 우리가 기말 실사에서 이거는 오류를 우리가 찾아서 수정했다. 그 요거만 오류 생겼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현금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이잖아. 자산 자 보세요. 자산이 대변에 있다는 거는 자산의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죠. 감소를 빠뜨렸으면은 자산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뺄 걸 안 뺐는데. 요거는 빼는 거잖아. 자산의 감소. 자산은 커졌지. 생각을 좀 하세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거는 지금 자산이 감소된 거 현금 나갔잖아. 현금 나간 걸 기장 안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 현금이 커져 있지. 그 자산이 커져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럼 자산은 커져 있다. 자산이 커져 있다. 답 찾으세요. 자산이 커져 있다. 커져 있다. 과대죠? 자산 과대는 2번 아니면 5번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옆에 또 묻잖아. 이익 물어봤잖아. 그러면 자산이 커지면은 이 결과 이익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익도 커진다. 이익이 커진다. 몇 번? 2번 정답. 알겠죠? 그죠? 1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오류 부분. 이래죠? 그죠? 예. 잠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